백양 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윈스 17,7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물려있다가 며칠 전에 매수가 이상 왔는데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봐도 될까요?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 지금 18,050원이기 때문에 수익을 약간은 보고 있으시거든요. 일단 뭐 추세는 좋고 보안 쪽이기 때문에 보안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그런 면들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가장 신경을... 써야 될거는 매수가 일것 같아요. 매수가가 가7 7 0 0원이면 r 어, s t 만약에 매수가가 완전 저렴했으면은 저는 지금 종목 교체에 time, the f i r s 가가 i m e 지가 않아서 저는 지금 매도를 해도 나중에 윈스를 정말 내가 좋아 보 h 서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 s e c o n 원그보서 밑에서 다시 사서 볼수 있을 i 같아요. h e s e c o n 는 time, the s e 어, 아니면은 오늘 보고 어, 내일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나는 정말 그날 그날 확인해서 뭐 대처하는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싶으시면요 그냥 오늘 정리를 하시고 좀 별로 움직임이 없었던 많이 깔려있는 종목들 매수하는데 한번 보시고요 그게 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오늘 빠지는 게 어제 올랐던 만큼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것보다 많이 안 내려가는 게더 중요해요. 오늘 딱 종가를 봤는데 어제 올라왔던 거를 다 반납을 하는 정도 완전히 반납한 적당히 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반납한 을 정도 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웬만 웬만하면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처럼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오늘 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린 케미칼을 보시면요 어제처럼 이렇게 최근 상승을 다 한번 낙폭을 나왔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 이거를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이런 흐름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정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린 케미칼처럼 이렇게 좀 하락했다가 바로 다음날에는 조금 만회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매도를 안 하시고 기다려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윈스가 또 하필이면은 지금 가격이 전고점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매물 부담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위치라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린 케미컬처럼 조금씩 매수세 유입되면서 좀 만회를 해주면서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2만원, 2만, 2만 천원까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좀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시면은 오늘 일단 넘, 넘어가시고요. 다음 주 다음 주 가격 보시면서 18,000원을 못 지키고서 좀 내려가는 흐름이면 바로 정리. 그다음에 18,000원 잘 지키고 18,000원 중반대에서 조금씩 양목 나타내는 흐름 보이면은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무래도 매물 부담 때문에 오늘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요. 앞서 보셨던 그린케미칼의 차트처럼 다시 돌려내는 양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18,000원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킨다면 목표가는 2만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센님입니다. 메리츠증권 4,635원의 비중 3%로 오늘 매수했는데 어떨까요? 매수 시점 잘못 잡은 걸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어, 메리츠증권 보니까 주가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은 뭐 1분기 호실적 기대감 요런 소식들도 어 최근에 전해진 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를 것인지 전문가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증권주도 이제 보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증권주마다 보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증권주를 그, 실제로 이제 증권회사가, 실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증권사가 있어요. 40여 개가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은 우리가 지금, 지금 당장 아는 증권회사 이름을 좀 대보세요라고 말씀하시면 10개 이상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은 증권회사도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데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지금 이 HTS에서 기업 개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회사의 매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들은 보통 다른 회사들은 비슷한 업종이면 대충 이 기업계 매출 구성이 비슷 비슷한데요. 증권주들은 특히 이 매출 비중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메리츠증권은 보시면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게 유가증권 평가 및 이, 평가 및 손실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메르치 증권이 가지고 있는 뭐 펀드나 자기자본 매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식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이 많이 나고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이 아니고 다른 상품도 많습니다. 금융상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따졌을때 열심히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벌면은 메르치 증권 같은 회사는 이제 수익을 많이 내는 거고 메르치 증권이 열심히 했는데 수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메르치 증권은 장이 조, 조, 좋은 상황에서는 잘라 당연히 잘라 되는 거고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잘냈으면은더 오히려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메리츠증권은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지금 무난하게 상승을 이어가는 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장이 더 올라가려면은 장이 안 좋은데 메리츠증권이 더 열심히해서 초과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장이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을 내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메리츠증권은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3200포인트인데 지수가 3300, 3400, 3500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쪽보다는 조금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매수 자리가 그렇게 완 제가 봤을 땐 나이스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오늘 하셨고,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거매수이 종목도 뭐 장이 좀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지만은 조금 더 메리트 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 굳이 이종목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증권주들 보시면은 이렇게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유가증권 평가가 가장 크지만은 우리가 가장 낯이 익은 키움증권을 보시면요.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유가증권 평가도 있지만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크고요. 이자 수익도 적지 않고 기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세 때도 또 다르고요. 또 한투도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증권주는 한번 참고해보시는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메리츠 증권, 증권주를 오늘 보유를 하셨으면 앞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 400포인트 더 올라갈 거다에 뭐 배팅을 하신 거라고 볼수 있는데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다면 지금 구간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라 점을 염두에 두시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바세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박현정님께서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8만 천원에 20%입니다. 더 갈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8만 800원입니다. 비슷한 구간에 있고 삼성생명 주가도 굉장히 지금 지루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4 거래 연속 들어오긴 했습니다. 오늘은 살짝 외국인이 팔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삼성생명 앞으로의 전망은요? 네, 삼성 생명은 사실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네, 보험 쪽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의 이 지분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주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는 잘모른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그냥 막산 거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운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운 종목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삼성생명이 앞으로 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이런 것도 한번을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은이 삼성생명을 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요. 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을 보면은, 어 여기에 적혀 있는데, 보통 삼성가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건희 씨 그다음에 신세계 연금공단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좀 포함이 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삼성 세 명에서는 이~ 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건 이건희 전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제 삼성물산 삼성문화재단 이런 데기 때문에 이 삼성가에서. 뭔가 소득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삼성생명에서 배당을 늘려야 됩니다. 배당을 늘리면은 주가 평가 모델에서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것들 어떻게 보면은 삼성물산과도 관련된 것들, 삼성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데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도 지지부진하고 삼성가에서 지금 좀정권가의 여러 가지 뭐 마찰 이제 이런 것들 좀 부각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또 지지부진하고 또안 좋고 또 금리 관련된 얘기 나오고 한다 보면은 또 흔들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가지고 갈만 하지만은 이 종목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종목을 교체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생명은 보통 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배 구조 개편 요러한 이슈가 나오면 또빵 뜨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런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이번에는 문자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896 님께서 d b i 텍 57,923원에 20%입니다. 부탁합니다라고 보내 주셨는데요. 지금 54,100원입니다. 디비하이텍을 뭐 예전에 2020년 말부터 올 초까지 굉장한 상승랠리를 보였습니다. 이러다 10만 원 가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었는데 어, 그 이후로 쭉 떨어지면서 지금은 5만 원 구간에서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또 파운드리 관련 주이기도 한데 앞으로 다시금 상승 탄력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진짜 이번 겨울에 정말 뜨거웠던 이슈였죠 디비하이텍. 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도 이제 길 지나다가 길 지나가다가. 포장마차에서 디비아이텍이란 단어가 들릴 정도로 정말 많이 얘기가 좀 되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이제 그때 고점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고점이었고 지금 좀 빠져있는데 일단 디비아이텍 반도체죠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뭐~ 이차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중에 포함이 좀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주로 봐야 되는 이제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거 그러면은 DBI 테크 제가 봤을 때그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합니다. 반도체 중에서 요즘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거, 한참 지쳐가는 것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 는 않은 건 맞아요. 그게 좀 나이스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종목 지금 뭐 크게 나, 나폭 나올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된 이슈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좀 있을 거면, 지금 삼성가가 지금 오너가 좀빈 공석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슈가 부재한 측면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삼성은 역시 이제 M&A나 투자 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비매리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또 포기할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포기는 기미도 안 보이고, 오히려 더 투자를 확대할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디베이한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좀 들고요. 손절가를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만 원이 좀 오만 천원 오만 이천 원부터는 조금은 잠깐 손절했다가 나중에 좀 빠졌을 때 다시 사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이십 프로면 적지가 않으셔서요 한 오만 이천 원 정도 이탈하면은 잠깐 매도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보자 목표가는 한 육만 오천 원까지도 괜찮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만 이천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잠시 대피를 하시고 다시 들어오고. 들어가서 6만 5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마찬가지로 남겨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김상현 전문가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는데요. 아,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 코드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또 #3772번 으로 김상현 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가볼게요 6625 님께서 코미 팜21,500 원에 30% 입니다 손절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아 지금 단가가 21,500 원이면 정말 좀 오래 되셨어요 1년 최소 1년은 된건데 지금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 지금 어떻게 현명하게 전략을 짤수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제가 코미팜을 가지고 있어도 매도를 하고 싶다가도 아이고 지금 하긴 되게 아까운데 아쉬워데 왜지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시청자님 입장에서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마음은 두고 매도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매도에 대한 확신 이 없으면 은 매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미팜이 전저점, 전에 9,700원, 9,800원, 9,900원, 만원 이 정도가 전저점, 2019년 중순에 있었던 저점이고요. 현재 그 가격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제약주들 요즘에 마,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등세 나타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코미팜이 엄청 강하게는 아니지만은 작년 봄쯤에 그 코로나 관련 이슈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포기를 해더라도 나중에 포기를 하지라도 지금 당장 포기할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가지고 있으시고요. 결과적으로는 손절은 하셔야겠죠. 결과적으로 손절은 하셔야겠지만은 지금 가격이 아닐 수가 있고 최소 12,500원에서 정말 좋으면은 15,000까지도 기회가 좀올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등 나오면은 아 이제 매수까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털자. 이런 마인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분할 쪽으로 좀 가격을 좀 본다로 가면은 일단 12,000원 정도, 그다음에 15,000원 정도, 최종적으로는 2만 원까지 좀세번 나눠서 보시고요. 2만 원까지 안 오게 되면은 이제 18,000원, 17,000원까지 오고 다시 빠지는 길목에서 매도하시면 되시니까요. 지금부터는 반등 시 매도 국면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든 구간을 견디고 있으시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말씀드린 가격 라인대를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랄게요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넷게임즈 1 4 1 5 0원의 비중은 5% 제가 매수하고는 반응이 없네요 어찌할지 고민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14,05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종목 역시나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게임즈는좀 네, 오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이님도 다 보셨을 텐데 음.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종목도 동의를 해달라 뜻일 것 같아요 네. <laughs> 일단은 동의해드립니다 동의해드리고요 아까 이제 조이시티 말씀드렸잖아요 공략 주에서 조이시티처럼 어, 게임 주인데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어, 지금 주가 흐름 별로 없고 자지지 부진하고 잘 형성되고 이제 당 이평선도에서 좀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넵게임즈에는 시간만 좀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 제이님이 생각하시는 의견에 제가 뭐. 동의 한표 한번 같이 같이 좀 던져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목표가도 한 16,000원에서 17,000원 내외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은딱 좋을 것 같고 손절가 역시 13,000원 생각하고 계실 거거든요. 이게 일단은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제이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끝까지 어그 원칙을 지키시는 쪽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설정하신 대로 끝까지 뚝심을 갖고 가져가보라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볼게요. 5475님께서 SFA 반도체 매수가가 9,2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기다려볼까요?라고 하셨거든요. 어, 어째 오늘 좀 이렇게 상담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다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정말 지루한 지금 박세권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SFA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SFA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이슈 나올 때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오늘 장이 이렇게 막 엄청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살짝 상승 좀 보여주고, 지금도 2% 가까운 상승 유지하는 이유는, 반도체 쪽에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슈 나, 버텨주는 거고, 지금 주가 흐름도 제가 요즘에, 요즘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흐름이에요. 어느 정도 올랐다가 좀 빠지고, 그 자리에서, 움직여 제자리, 제자리 걸음 하는, 제자리 걸음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일단은 SFA 반도체도 가급적이면은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 떨까좀 생각이 좀 들고요. 대만지 매수가 가시는좀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수익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매수가 정도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넷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가지 지금 종목 상담한 것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재미없고 지쳐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 그냥 나를 정말 무덤까지 막 패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지금 나를 진짜 스트레스 받게끔 정말 움직이지 않고 아 빨리 팔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손가락 근질근질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참는 게 이득입니다 지금은 참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일단은 가져가보고 목표가는 몇 수가 정도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